내 팔자에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큰 재물과 행운이 따른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설가 보훈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재물운이 안 풀려 너무 힘들다는 댓글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일이 술술 잘 풀려 행운과 재물운이 좋아지게 하는 운 트이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거지 팔자를 색깔이나 숫자, 방향, 물건으로 갑부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있다면 존재하는 참다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운명이란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기륭 화복 또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큰 힘이라고 국어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더군요. 운명을 한자의 훈을 보면은 운운자의 목숨 명자를 쓰고 있는데요. 운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은 물론 사계절의 변화와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데요. 저는 운명의 정의를 운을 스스로 운전을 해가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운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역술가 보훈도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의 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기륭 화복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전한 삶을 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사주 팔자를 통해 신년 운세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주 팔자란 태어난 년, 월, 일, 시, 즉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네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 이를 합쳐서 사주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해진 사주 팔자대로 살아갈까요? 누구나 풍요롭고 넉넉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팔자 소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명이란 사주 팔자인 선천운과 이름등과 같이 태어난 이후에 형성이 되는 후천운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천운의 변화, 개명 등을 통해서 일부의 운을 개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을 좀 좋은 쪽으로 바꿔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더 돈 걱정 없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개운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딱 고정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내게 필요한 오행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운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누구나 사주 팔자를 풀어보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오행이 한 가지 이상씩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오행, 색깔, 숫자 등의 조합을 통해 사주 팔자가 형성되는데요. 살면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제각각 오행의 색깔, 숫자가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집 주소, 비밀번호, 통장번호, 자동차 번호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넘기는 업무적인 부분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한 오행이 부족하면 운이 잘 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사주 팔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게 가장 필요한 오행에 관련된 색상과 숫자 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행과 색깔, 숫자 등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주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을 발복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여름에 태어난 신약한 나무 사주라면 더운 여름철에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물. 이렇게 가장 사주에서 기묘하게 필요한 오행을 취하면 쉽게 갈증이 해소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게 필요한 숫자를 좀 자주 쓰면 운의 발복이 빠릅니다. 내게 필요한 오행을 알면 내가 필요한 숫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물인 수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검은색에 해당이 되고 숫자는 1과 6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검은색을 좀 많이 활용하고 물을 통해 풍수 인테리어를 한다라든가 물에 관련되어 있는 1과 6이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보다 더 많이 쓰면 적자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불길한 날은 항상 조심을 해라. 내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태어난 날의 일주인 두 한자 중에 아랫부분의 한자를 일지라고 하는데요. 이 일지에 충국이 되는 날은 불길한 날에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 상충살과 원진살만 피해도 상당한 우환을 막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진이 사나우면 그날의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매사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 아래 태어난 사람은 상충이 되는 말날과 원진이 되는 양날은 일진이 사나운 날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혼인이나 이사나 개업이나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들은 이런 날을 피하면 최소한 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스스로 개운하는 방법으로는 이만한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잘 맞는 방향으로 잠을 자라. 풍수학에서 잠자기에 좋은 방향을 두침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잠자리 방향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잠자할 때 내게 길한 방향과 흉한 두침 방향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게 맞는 색깔을 써라. 자신의 사주에 용신이 화인 사람은 붉은색 계열이나 또 옷이라든가 가방, 지갑 등을 다른 색보다 좀 더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침구류 색깔이나 커튼 혹은 도배 색깔 등을 내게 가장 필요한 색상을 우선적으로 쓰시게 되면 긍정적인 기가 상승을 하면서 내 운을 좋은 쪽으로 끌어서 발복을 하게 만들어 행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물론 팔자란 매우 복잡한 학문으로 주변의 오행들의 합충의 영향으로 전혀 다른 변화를 갖는 특별한 사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만세력을 통해서 필요한 오행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가까운 전통철학원에 가셔서 사주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